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반갑습니다. 친절한 가해 선생 연구맨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단순한 공식 나열이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수학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만들어드리는 강의입니다. 4단원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데 이것과 같은 거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에서 말이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도 다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열로 오고 여기 있는 것이 열로 가면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가 되겠죠. 답은 5.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가 만나면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3분의 4와 같은 분수는 또 여기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분수의 유리식의 성질인데 이거는 3 곱하기 2, 4 곱하기 2 하면 6분의 8로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3을 해볼까요? 3, 3. 그러면 3, 3은 9, 4, 3, 12. 이게 숫자가 3분의 4, 6분의 8, 9분의 12. 다 다르지만 똑같은 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누기 1을 분자 분모에 하면은 8 나누기 2는 4, 6 나누기 2는 3이기 때문에 3분의 4가 되겠죠? 이거를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6분의 8과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쓰자면 3분의 4가 있겠죠. 전에 배웠던 것들 계속 복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가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녁을 하다 보니까 저녁 준비가 좀 길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가지고 부대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녁하면은 강의는 빨리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진도 부분은 염려치 마세요. 개념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만 풀어보세요. 개념 공부하고 기본 문제 하면서 쭉쭉쭉쭉 진도 나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책을 최대한 한 3번, 4번 정도 봤는데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오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오표 있으니까 거기서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세요. 틀린 부분을 발견하셨다. 그러면은 카페에 이 부분이 좀 틀렸어요 라고 알려주시면은 다음 판 나올 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본다고 했는데 틀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함수. 뭔가 함수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중고등학교 때 다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전기기사에 나오는 함수는 이미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 한번 가시죠.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의는 좀 쉽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어요. 이런 박스가 있는데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박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저도 수학 강사를 했었을 때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X라는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이것은 Y가 되었네. 이게 함수입니다. 그냥 개념만 이런 식으로 잡고 가시고 함수는 어떤 것을 넣었는데 어떤 값이 나오는 거. 쉽게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 800원을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함수입니다. 정의역. Y값. 치역.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지워버릴게요. 그냥 한 말이에요. 왜냐? 전기기사에 정의역, 치역, 공역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X를 넣었는데 Y값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저희는 전기기사에 필요한 수학만 할 거예요.
왜 이런 함수를 만들었냐? x값, y값 있어요. x값이 1, y값은 2, x값은 2, y값은 4, x값은 3, y값은 6, 점점점점, 점점점점. 수학의 개념이 잡혀있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실 텐데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함수를 만든 이유예요. 이렇게 초록색 네모 안에 있는 이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함수예요.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5초만. 답은 뭐죠? y는 2x, 2 곱하기 x, x값에 1 넣어볼까요? 2 곱하기 1은 뭐죠? y는 2, x값에 2 넣어볼까요? 2 곱하기 2는 뭐죠? 4. 그럼 여기 똑같잖아요. x는 1일 때 2, x는 2일 때 4, x가 3일 때 y값은 6.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함수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저희는 이 표를 다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y는 2x. 수학은 간단한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고 함수의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함수 한번 해볼게요. y는 아까 전에 2x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런데 y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기기사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y 대신에 x로 이루어진 함수다 라고 해서 2x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같습니다. y는 fx예요. y는 fx.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y는 fx다. fx 보인다. 그러면 y로 바꿨어도 돼요. 이렇게 fx는 x로 이루어진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f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틀렸죠. 왜냐? 이거는 t로 이루어진 함수다. 티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써야죠. et, e 곱하기 t, t에 1을 넣으면 y값은 2가 되겠죠. ft라고 쓰면 t로 이루어진 함수로 써야 돼요. 만약에 fa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건 뭐죠? 뭐 3a, 5a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4x 이러면 안 돼요. a로 이루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가면 안 돼요. a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나중에는 좀 a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해도 뭐 c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요. a가 이 함수는 a로 이루어진 함수. 여기서 하나만 덧붙일게요. a는 변수다. 변수. 변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변하는 수. 이 t는 뭘까요? 변수다. 변하는 수. t로 이루어진 함수, a로 이루어진 함수, 이거는 x로 이루어진 함수.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f는 function. 영어로 함수가 func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fx. 1번은 방금 했죠? 2번 한번 해볼게요. x값 하나에 대하여 y값은 2개 이상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박스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x에 1을 넣었을 때 y값은 2. 그런데 2하고 5가 나온다.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를 넣었을 땐 하나가 된다. 하나를 넣었을 땐 하나가 된다.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1을 넣었을 때 2, 2를 넣었을 때 3, 3을 넣었을 때 4,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러면 함수인데, 1을 넣었는데 2하고 3이 나온다. 그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수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의해 보았습니다. 3번 했죠? y는 3x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fx는 3x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전기기사 문제에 많이 나와요. fx라는 표현이. fx는 뭐라고 했죠? x로 이루어진 함수. 그리고 그 x는 뭐죠? 변수다. 변수는 변하는 수. 이거 x에 1 넣고, x에 2 넣고, x에 3 넣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정말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x로 이루어진 함수고 이것은 변수다. 4번 x, y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하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다. x에 1 넣을 때 y 3이죠. x, 2 넣을 때 y는 6이죠. 이렇게 x, y 값이 둘 다 변하잖아요.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와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상수라고 한다. 식에서 fx는 3x 플러스 1이다. 여기서 상수는 뭐죠? 상수는 3, 1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x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변하니까 이거를 변수. 1하고 3은 상수. 그래서 수 보이면은 이거는 상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만든 문제인데 소문에 따르면 연고맨 저죠? 연고맨은 매초 3km 이동한다고 한다. 축지법을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x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y km라고 할 때 x의 값에 따른 y값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6, 3초일 때 9km, 4초에 12km. 이거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6. 이거 x값에 3을 곱한 그런 규칙성이 보이네. 그래서 y는 3x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검산해 볼까요? 검사는 확인하는 거예요. x에 5를 넣어봅시다. y값은 3 곱하기 5는 15.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맞다. y는 3x인데 fx는 3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